모니터 좀 켜겠습니다. 몬스타엑스. 몬스타엑스. 어, 나왔다. 떴어? 떴다.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방송 예정 나와요. 나도 방송 예정 나와요. 뭐야? 됐다, 감동. 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오! 모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모스타엑스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공개 네, 마쳤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다. 에메스는 A1. 네. 아직 이틀이서 남아있죠. 그쵸. 네. VCR 부는데 극한적으로 느낀다면서. 아, 뭐 되게 좋아하시던데? 어. 그 목소리가 아직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무슨 곡 전인지는 얘기 못하지만 네. 뚝딱 그 대기하고 있는데 네. 몸에도 웃음 소리가 그러니까 엄청 웃더라고. 정말 탑니다. 짜르르. 자, 오늘은 몸베베들이 좋아하시는 그날입니다. 어떤 날이냐? 쇼핑몰 날이죠. 네. 각자가 직접 만든 굿즈 또 사실 엄청 각자 개개인이 신경 써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정말 얘기도 많이 하고 수정을 거치며 만든 그 우리 굿즈를 오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현이부터 한번 시원하게. 네, 저는 정말 그냥 간단한 파우치. 간판에 반응이 좋네. 반응 파우치. 아, 야, 설마 기다리고 있구나. 우치. 그래서 말 끊을까봐. 자, 여기 life is journey. 네. 인생은 보이저랑 좀 연결되는. 아, 여정. 위에 이제 또 이렇게. 여기 보면 극세사인가요? 약간 그 느낌. 네, 맞아요. 어, 진짜 이 색깔을 나오게 하려고 우리 직원분이랑. 몇 번이 이 색깔을 원했다고요? 네, 전 이 색깔을 좋아했어요. 오~ 무슨 색이에요? 무슨 색인데요? 코발트? 약간 짙은 바다색? 짙은 바다색. 짙바색은 좀 이상한데요? 아, 그러네요. 바다 색깔의 위에 그 지퍼 그 라인이 약간 좀 여기 약간 그러면 모래? 모래. 어, 모래. 어. 약간 서해 색깔. 그 뒤틀 항해 하죠. 너 향해 가. 아니, 굉장히 넓어요. 안에 굉장히 넓고 그 안에는 안에도 또 이 극사 재질이면 또 그렇잖아요. 네. 안에 또 뭐가 그렇죠? 먼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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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색깔, 크기, 네. 이거 위에 참, 이거 참이라고 하죠? 참 맞죠? 참은 참 농사하고 잠깐 먹는 게 참. 그것도 참이지. 그것도 참. 이것도 참. 이것도 참이에요? 참 참이고. 예. 진짜 안에도 참 뭐 이런 참. 이런 지퍼 색깔 뭐 정말 다 이거 위치까지 어디? 아 이게 위치. 어. 나는 위치까지 열심히 한번 네, 만들어. 자수로 막혀 있는 거. 자수인가요? 그 거기까지. 봐봐. 자수인가? 아 아니에요? 제 봉틀. 제 봉틀. 봉틀. 아 봉틀. 봉틀. 제 봉틀. 봉틀이 깔끔해. 네. 제 봉틀이 깔끔하지. 원래 수제랑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전부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아시죠? 준비한 건요. 로브입니다. 가운이죠. 이렇게 보라색으로 제가 준비했고요. 그리고 뒤쪽에 장미가 크고 그 줄기를 그 문구로 했습니다. 지방방송 꺼주세요. 아, 네네네. 그 이쁘게 얇은 자수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목 쪽에는 제 손목과 똑같은 타투를 박아뒀는데요. 어딨죠? 근데 혹시 죄송한데 너무 큰 거 같은데 저한테 작아요 이게 지금. 되게, 근데 되게 잘 맞아 보이시는데? 딱 잘 맞아 보이는데? 아 길이라든가 사실 이것보다 저 더 작긴 했거든요. 근데 딱 그 중간 합의점? 너무 길지 않나요? 창주씨가 원래 로브는 종아리까지 덮어야 돼요. 근데 165가 입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땅이지. 바닥에 끌릴 것 같은데. 아니죠? 그럼 바닥 청소도 하고 죽은 거죠. 아 바닥 청소 기능이 있구나. 네. 그러면은 이거 IMC 이거 씻고 바로 나와서 안 닦고 그냥 이렇게만 입어도 원래 로브가 그런 기능이랍니다. 세탁은 물세탁이에요? 그럼요. 저도 잘 모르긴 하겠지만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소개는 액세서로 돼 있고요. 창주씨 요거 한 번 보여주세요. 요거 어떻게 이렇게 한 요거 요거 잡아야 묶어줘야지. 묶어드려야지. 묶은 착도 한 번. 아 이게 또 띠를 잃어버리기 쉬운데 뒤에 붙어있네. 아 좋네. 네. 너무 이상. 이상 너무 커. 조용히 하라. 아 네.
그것도 얘기해줘야죠. 뒤에 이거 얘기했어요. 처음에 집중. 좀 목소리 크게 해볼까요? 아까부터 크게. 좀 봐요. 제가 두께감만 볼게요. 이거 일부러 두껍게 만들지 않았어요. 얇아요. 편하게 입으셨어요. 어떤 디테일 신경 썼는지 또 이거 말고 또 뭔가 이런 뭐 아니 길이나 팔 재질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원래 타월 재질로 해야 할까, 극세다 재질로 해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좀 답답해 보이지 않는 그 중간점을 좀 찾았습니다. 이런 게 디테일이죠. 이 주머니 안까지 끝까지 붙여서 네, 주머니 안 예뻐요. 색깔이 일단 아크리클 인정. 인정. 당신 네 제 차례고요. 저는 이제 고래 슬리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 처음에 그림 디자인부터 제가 해서 넘겼고요. 그리고 이 털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는데 그 이 털을 골랐고 그 다음에 이 두께감도 제가 이걸 골랐고 이 바닥을 바꿨어요. 원래 이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얇은 바닥이었는데 하나를 더 떼가지고 약간 집에서 미끄러지지 마라. 그래서 이 뭐라고 하죠? 미끄럼 방지 뽀뽀기. 민방뽀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귀도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여기 이제 The Way It Takes You 있는데 요게 원래는 기현 씨 거랑 저랑 똑같잖아요. 원래는 자수였거든요. 근데 이게 글씨랑 그림이 표현이 잘 안 돼서 요걸로 바꿨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색감도 직접 고르고 처음 디자인부터 모든 걸 함께한 저도 시험도 있고요. 혹시 약간 보풀한 게 많이 안 일어나나요? 절대 안 일어나요. 그것도 생각을 해서 그걸 골랐어요. 이 촉감이 너무 좋아. 진짜 좋아. 약간 그 고인메리오처럼 생겼어.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슬리퍼를 저도 좀 개인 사비로 구매를 한다고. 네, 저 사비로 저는 구매를 하고 싶어서 네, 민혁이 형한테 네,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사이즈를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 남성분 사이즈, 여성분 사이즈에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맞죠? 네. 사이즈까지? 네, 사이즈 걱정하실 필요 없고 컵을 가능하고 부모님 선물도 가능하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실외화는 아닌 거죠? 실내화? 실내화죠. 네. 실외에서 근데 뭐 실외 내가 신고 싶으면 실외 되는 거죠. 아니, 밖에 방 댓글에 어떤 분이 저거 밖에 입고 나가면 인사 싹 가능 이렇게 쓰고 싹 가능 싹 가능 싹 신어도 돼요. 싹 가능 네. 가능이지. 인사 싹 가능 써있어서 제가 근데 하나는 꼬꼬한 게 있어요. 네네. 발을 넣잖아요. 네네. 여기는 너무 좀 춥지 않을까? 원래 슬리퍼가 그럼 신발. 그럼 신발을 신으셔야 돼. 내 거를 해보려고.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 거를 해보고요. 보니까 그거 신고 받아가도 되나요? 기현 형 거 파우치를 들고 내 거를 입고 민혁 형 거를 신고 샤워실 가면 되겠다. 그렇지. 여기 이제 목욕탕 가는 거죠. 목욕탕 여기다가 여기 넣어가지고. 샴푸, 조금만 샴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느낌인데요. 아니 심지어 여기에 또 앉아져요. 이게 또 커요. 크다고. 목욕탕 그 국물은 그거 아닌가요? 그 바구니? 바구니 같은 데다가 뭐 이 정도입니다. 크다고요. 아니 민혁 씨 머리도 들어가요. 민혁 씨 머리가 들어가요. 에이 머리 안 들어가요. 아니 저 이렇게 지금 이렇게 2D로 하면 좀 작아보이는데 에이 그 머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 머리가 어떻게 머리가 안 되지. 자, 크기가 한번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일 크게 펼친 다음에 손 요 정도 큽니다. 웬만한 화장품 다 들어갑니다. 네, 그렇다네요. 네. 조시. 저는요. 이걸 더. 예, 저는 뭐 없습니다. 사실 그냥 바지예요. 바지. 네, 저는 그냥 검정 바지고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그냥 바지고요. 네. 뭐 주머니 있어요? 네. 주머니. 주머니 있어요. 앞주머니 있어요? 앞주머니 있고 뒷주머니 두 개 있고. 오. 근데 요게 약간의 그 전에 제가 가방 했었잖아요. 가방. 네모 가방. 네. 그거와 약간의 좀 연장선인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네. 이런 칼라나 이런 소재를. 칼라요? 컬러. 컬러. That's okay. 네. 뒤에 또 디테일 보여드릴게요. 뒤에 디테일도 있고. 일단은 그냥 스트레이트여서 정말 그냥 편하게 입으시면 되고요. 뭐요? 이거를 뭘 했잖아? 허리 몇부터 몇까지 가는 거야? 허리 사이즈 허리 사이즈 아니야? 허리는 이거 프리 사이즈로 알고 있는데 주어? 알고 있는 아 두 가지 사이즈예요? 알고 아 M이랑 L 사이즈가 있다고 M이 어느 정도 되죠? 그 또 이런 거 디테일 알아야 되거든요. 네. M이 이제 한 허리가 한 25, 26 되나요? 상세 치수는 그 홈페이지 나와 있지 않나요?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나와요? 고무줄이라 정말 그냥 편안하게 입으시면 되고 네. 생각보다 막 그렇게 덥거나 그렇지 않는데 저는 제가 지금 입었는데 만족해요. 네.
어 재질이 네, 나쁘지 않아요. 얇다. 어 얇다. 먼지 많이. 아 스판이 없네 근데. 어, 내가 형포 슬리퍼 산다 얘기했잖아. 어? 내가 형포 슬리퍼 산다. 혹시 사면은 사람 입이 문제야. 혹시 사면은 미니 돌돔이도 같이 줘요? 미니 돌돔이요? 미니 돌돔이 줘요. 미니 돌돔이는 집에서 알아서 사. 아니 주방에서 시킨대. 돌돔이까지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 아 그 맞아. 그러고 옷 살 그럼 무슨 옷을 어떻게 사니까? 어. 하여튼.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핏이 좀 괜찮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핏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신발을 좀 덮는 그런 느낌? 어? 되게 괜찮아. 그래서 신발을 좀 덮는 요런 이게 느낌. 뭐예요? 이게 뭐죠? 라지예요 이게? 이게 라지. 이거 아, 라지. 이 라지. 이 라지. 주머니 기준으로? 네. 라지. 요 라지. 그거 디테일 한번 보죠. 요걸로 저 주머니 있는 거 있잖아. 거. 어 그래서 요거 입고 네. 우리 커버춤 같은 거 출 때 느낌 있지? 느낌 있잖아. 하여튼 그 주머니에 핏이 진짜 예쁘다. 여기 그 JH 여기 야 기현 형이 좋아하는 핏 아니에요? 뭐야? 이거 이런 느낌? 어 좋아요. 네. 아 근데 JH 있으면 약간 일컷 못하잖아요. 아 JH 이거 그냥 티셔츠로 가리면 돼요. 아 롱 티셔츠로. 아 레이어드. 왜냐하면 여기다가 위에 티를 숏하게 입을 수가 없어요. 아 오버핏 같은. 어 약간 오버핏을 입으시고 네. 이거 JH 싫으면 떼? 잘라. 이거 왜 자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싫은데?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알다 가능한. 이거 94106 써 있어가지고. 아 근데 싫은데 되겠네. 싫은데. 일괄 검색 되겠다. 진짜 싫은데. 네. 근데 진짜 얘기할게. 뒤에 보자. 뒤에 싫은데. 디테일. 자 뒤에 디테일. 엉덩이 쪽에 이 주머니 두 개 포켓이 있고 여기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 그 워썹 문베베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내가 좀 창피하다. 창피하다. 그러면은 이거 못 돼 근데. 이때는 주머니 잘라 그냥. 아니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거 저건데 저건 뭐 상관없어. 안 돼. 이거는 저는 좀 귀여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준 씨, 그럼 그거 어때요? 내 성적이신 분들 있잖아. 이거 인사하기 내 성적이신 분들 이렇게 입고 있다가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뒤에가 이렇게 입잖아요. 이렇게 인사하기 좀 하니까. 네. 오. 그것도 괜찮고.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같이 돼요? 제가 티셔츠를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네. 티셔츠를. 근데 부끄럽다. 그러면은. 아니 그거잖아. 그게 더 부끄럽잖아. 이거네. 자 형은 이리로 가죠. 네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그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바지입니다. 아 형 혹시 마지막이시네요. 저는 두 가지예요. 색상. 두 가지예요? 색상은 두 가지. 아 두 가지. 자 이게 하나는 좀. 딱 자 그냥 따로 팔아. 아 따로 판매하는. 아 같이 팔아요. 같이. 아 세트예요? 세트예요. 세트. 아 세트. 민혁씨. MH 민혁씨 거 아니에요? 아 맨유치 MH 써 있는 거? 네 민혁. 근데 여기 JH도 있는데? 아니 너무 메리트가 없는데? 그 자기 아이덴티티가 좀 없지 않나요? 자 여기 가운데 이제 저의 이름이 MH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끝에는 나를 이제 제가 찍었던 사진. 오 뭐야? 공개하지 않았던 무슨 사진이에요? 마음껏 찍는. 저희가 미국 가서 찍었던 사진. 그게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조금 더 왜요? 작지 않고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아니, 그래서 혹시, 근데 톤이 달라요. 톤이 이거는 아, 좀 더 아 이거 형 씨 저랑 같이 갔었을 때 거기네요. 네 맞아요. 네. 거기도 이름이 있고. 아 근데 약간 요거는 좀 실크. 이거는 실크 느낌. 근데 이거는 그냥 일콘 안 된다 절대. 아 이것도 그 떼시기 쉽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힘이 없으셔도 돼. 그냥 톡 하면 기현 씨 일콘 돼요? 좀 뭐 가보. 와 기현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와 웬일이에요? 원래 기현 그리고 이제 또 그 이렇게 아이들 턱받이로도 쓸 수가 있고요. 저거요? 네. 저 힙하게 머리. 왜 짜장 같은 거 먹을 때 흔들 수 있잖아. 저번 때 그. 저번 시간에 이 재질 라면 흘리면 빨리 안 될 것 같은데. 난 그게 추억이라 생각해요. 아. 이렇게 하나도 남겨져 있는 거. 아 라면 국물 같은 거. 그러니까 꾸며가는 거. 우리 애기가 16개월 때 이렇게 흘렸지. 어떤 분이 보자기냐는데 맞나요? 아. 그것도 가능하고 보자기도 가능하고 스카프도 가능하고 머리 끈 그쵸 머리를 묶어도 되고 요즘엔 이렇게 네. 이렇게 머리 묶어도 되고 그다음에 정말 나는 이거 진짜 죽어도 일코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돌돌 이렇게 말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누가 그렇게 다니게요 땀 닦는 근데 스카프 이렇게 해요 원래 근데 한국분들 형씨 스카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 스카프를 하고 다녔었는데 그때 그 추억을 좀 가져왔어요 15년 전에 그러면 그 스카프를 그 한 이유가 뭐예요? 아 저는 그 저번에도 그 제가 머리띠 그거 했었잖아요. 어. 크런치인가? 그
곱창 스크런치. 곱창 밴드. 스크런치, 스크런치. 샤워. 곱창 밴드. 샤워솔. 제가 직접 샤워도 했는데. 보여드렸잖아요. 맞아, 그때 제가 찍어줬어. 어, 직접 봤잖아요. 네, 제가 찍어줬어. 근데 그 거품 잘하대? 어. 그렇게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거. 어, 진짜로 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잘하대? 이렇게 목에 해도 되고, 이제 창균이 말처럼 머리끈을 대신에 해도 되고. 그건 좀 예쁘겠다. 패션 센스가 있어 보이고, 와. 아니면 이제, 그, 여기 손목에 한번 묶어주실래요? 근데 이거 내가 감아보니까 근데 정말 죄송한데 이것보다 이게 더 예쁜데 이거 중요? 이게 색깔이 좀 약간 저는 저도 사실 이게 메인이고요. 이거는 메인도 있었어요? 이거는 그거예요. 이제 옷에 따라서 너무 쨍한 것보다 좀 더 라이트한 느낌이 어울리는 옷을 입을 때 하라고 같이 한 거예요. 뭐랄까 현장감이 그리고 제가 떠오른 아이디어였어요. 이걸 두 개를 서로 해놓고서 중다리게 중다리게 아니 여기 위에 적어 그래서 빙고를 해 어때? 아니 이거 접은 다음에 이거 어때? 동서남북 동서남북 이거 어때요?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그냥 옷에 이렇게 해도 되고 어. 이거 두 개 묶어서 좀 길게 해가지고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백 같은 거에도 묶어도 되고 손목에 묶어도 되고 근데 엉덩이에 그렇게 묶으면은 여기 자리에 앉을 때 이렇게 끌리잖아. 그래도 살아가는 형언이 굳힌데 아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뭐 같이 밥 먹다가 뭐 스테이크 좀 입에 묻었어. 닦고 엔티 있어. 이렇게 한번 닦고 그 묻은 것도 안 빨아지면 추억이에요? 야 떨어졌어. 아니 그것도 추억이에요? 이것도 추억이죠 다. 왜냐면 내가 이걸 쓴 세월이 다 생긴 거잖아. 아 그러면 스카프지만 준 목적은 밥 먹고 나서 뭐 좀 묻었다 해서 그거 아니야. 바로 닦을 수 있는 용도. 다용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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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리고 패션, 음식, 모든 추억. 그리고 이거는 남들이 봤을 때 어 형원인가를 전혀 모른다. 그러다가 집에 와서 내가 보고 싶을 때 딱 이렇게 펼쳐서 형원인 거지 하면서 덮고 덮진 않고 그렇게 보고 졸리면 이렇게 덮고 잘 수도 있는 아, 뭐 여름에는 산소도 할 때는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제가 옷에 네. 리폼도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아, 리폼? 네 옷에 이렇게 아 네. 벨트 쪼갰다가 감아도 되겠다. 네, 벨트에 이렇게 감아도 되죠. 아니,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쉿! 아니, 왜 하필 또 삼각형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혹시. 아, 그리고 제 위비 때 의상 있죠? 네. 그것도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을 입고 싶어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제품이지. 너 얘기하는 건 당신한테 득될 게 없을 것 같아. 네. 해가지고. 근데 잘 보니까. 아니. 그거는 하지 마. 잘 보니까 좀 잘 꾸겨진다. 아니, 근데 이게. 아, 이거는 뭐 다른 길로 우리 하고. 싱크는 원래 그렇지. 그렇지. 네, 이렇게 저희 다섯 네. 명의 지표 제작에 참여한 굿즈를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네, 도움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연도 마쳤고. 사실 뭐 이제 저는 이제 아 그거 오해를 좀 풀고 싶어서 사실 굿즈들이 가격이 사실 이제 전체로 봤을 때 좀 저 제가 생각하기에 높은 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생각을 못한 게 개개인이 정말 그 다이렉트로 그 연락을 그렇죠. 하면서 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각자 이제 어쨌든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좋은 걸 만들어 보겠다. 딱 이거 보면 딱 욕심이 있는 거. 진짜 저 욕심 느껴지죠. 주원이 것도 보다. 네, 봐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뭔가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 금액이 좀 이렇게 그래픽이 올라갔는데 양해의 말씀. 뭐 다음에 할 때는 좀 다 같이 가볍게서 좀 이제 저렴한 걸로 하든. 네. 뭐 좀 오늘 혹시 시리얼볼도 있어요? 12월 저희가 이제 그 12월 볼이 있어요. 또 그게 있어요 지금? 아 봅시다. 아, 보내달라고. 아 그래요? 아 잠깐만 내일 볼게요. 12월 볼은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저희 오늘은 그냥 각자가 또 제작한 굿즈를 이렇게 자랑을 해 모았고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디서 그 구경할 수 있죠? 그거 있어요 홈페이지. 아니에요? 스타쉽 저거! 어플! 스타쉽 어플 맞죠? 어플 맞죠? 제가 알기로 판매 기간이 딱 5월 3일까지라고 알고 있어서 아. 네, 5월 그 날짜가 지나면 아예 못 사거든요. 네. 그래도 저도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괜찮다, 필요하시다, 막 갖고 싶다 싶으시면 시간 맞춰서 늦지 않게 잘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또 인기가 많아지면 또 솔드아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맞아. 네. 오늘 이렇게 채널 공연 1 감사했고 내일 또 공연 때 좋은 컨디션으로 뵙기 위해서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연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몬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내일 또 봐요.